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육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이 사람은 분명 땅의 사람이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사람. 현대의학도 귀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령은 인정하면서 왜 성령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예를 들면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기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하늘 사람,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하늘의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로 리브가라는 어머니 몸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쌍둥이가 어머니 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 이삭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둘째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첫째는 에스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이 쌍둥이 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어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 말은 곧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죽 한 그릇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두 형제, 친형제이지만 이 야곱은 죽 한 그릇도 형제에게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방법이 너무나 인색한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죽 한 그릇도 주지 않는 형제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죽 줄 테니 당신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유대의 관습은 반드시 조상이 축복을 하는 대로 그 축복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속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인 집에서 훗날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장인의 좋은 양은 다 골라서 자신의 양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 모르게 가족들을 데리고 밤에 탈출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집에 있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망을 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오늘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에 온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런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게 먹을 양식 입을 옷 의식주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에 하란 땅에 간 그런 2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베델을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불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33장 17절을 보게 되면 숫곳으로 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델에다가 집 짓겠다는 사람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짐승 집은 짓습니다. 자신은 집도 짓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주택 양식은 이렇습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대기가 텐트형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숫곳이 어디냐면 쾌락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것이 좋았습니다. 베델로 가기 싫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3장 17절에는 그곳에 살던 이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창세기 34장 1절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방인한테 대낮에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레위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환란 앞에 주변에 있던 많은 세겜이라는 이 이방족들과 연합했던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링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풍전 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하나님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이용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이 사람 뺏으려고 했던 이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이 사람은 자신이 귀했던 귀고리를 빼서 그리고 이방신상, 우상 덩어리들을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비로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창세기 3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면 고우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는데 성경 5절에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일이 없었더라. 사면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언제? 다시 돌아올 때. 오늘 분명 이 자리에는 세상길로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야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막습니다. 환란을 막아줍니다. 저는 목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목회 사역에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대상포진은 한쪽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이 부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첫 번째 입원인 전문 이 대상포진의 전문의입니다. 이 박사가 진단하면서 저에게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눈이 실명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1.4배가 손상을 입었는데 신경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환경은 너무나 힘드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을 저는 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부어서 피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왔을 때에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이러스가 눈으로 전부 다 침투를 해서 실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사가 와서 정밀 기계로 안구 검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가 바이러스가 주변에는 있지만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안구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통증이 심한 것이 대상포진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내리지 꽂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치압을 하듯이 가장 아픈 통증부터 계단을 내려오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치압을 하는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내려 누르더니 눈 주위를 차근차근하게 눌렀습니다. 부흥기가 삽시간에 빠져버리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성령의 오르만지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르만지신다는 그때 순간 그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 4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면에 마비 증세가 없고 신경 손상도 다 치료돼 버리고 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것은 몸은 아파 죽겠는데 잠은 왜 그렇게 오는지 제가 그렇게 깊은 숙면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병원에서 나오는데 체중만 불어나와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얼굴에다가 더구나 맞박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온지 아십니까? 너 다른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너 또 설 거야. 얼굴에 이것이 오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의 휴식 시간을 저에게 주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저에게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산모가 출산의 고통은 죽음을 넘나드는 숨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을 소개하면서 이 야곱의 모습은 철저한 예배 중심, 철저한 성전 중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다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는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말씀을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숨을 거둘 때 발을 모으고, 이 말씀을 우린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유대의 관습은 사람이 죽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발을 모읍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사회를 할 때 전부 차렷 자세를 합니다. 받들어 총을 합니다. 발을 모은다는 것은 사람이 시신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발을 모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신을 묶을 때 발을 모으고 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기력이 없는,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발을 모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 발을 모으는 것은 가장 경건한 자세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죽을 때 발을 모으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엘엘 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은 불렀습니다. 왜 엘엘 로헤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얍복 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 이름입니다. 근데 엘엘 로헤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말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 말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하시다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시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데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어느 정도로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기 전에 그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이 살던 곳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사막을 건너가야 됩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부엘세바에 왜 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단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 가면 안 돼.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애굽 내려갔다가 부인을 빼앗기는 환난을 만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가기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역시 믿음의 사람인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에게만 애굽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만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가운데 야곱 이름은 세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또 버러지가 있습니다. 벌레 같은 내 야곱아. 원어에는 지렁이라고 기록됩니다. 지렁이, 이 지렁이 어디에서 삽니까? 땅은 땅인데 흙은 흙인데 가장 악취가 나는 썩은 오물투성이에 거기서 묻혀 사는 것이 지렁입니다. 냄새나는 곳,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특징이 또 어떤 것인가요?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앞뒤 분별이 없습니다. 야곱은 한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줏대 없는 인생, 기회주의자. 그리고 이 지렁이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지나가면 밟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환경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야곱은 한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베델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 다시는 세상길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은 과거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델의 신앙,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소돔에서 나오던 구원받았던 노새 가지 가운데 뒤를 돌아본 향락이 있는 이 소돔을 바라본,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고 미래를 가졌던 로세처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에베소서 1장 4절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어떤 분이 조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병석에 누워서 지난 날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에 무슨 제가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회개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2, 제에게는 목회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또 가다 넘어지셨습니까? 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을 지날 때에,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그들은 불이 태우질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